훈련 당시 이런 말을 했었죠. 나 육사 50기였다니까?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우리에겐 개그맨이자 공무원 합격은 에드윌로 잘 알려진 서경석 씨는 학창시절 대전에서 정말 유명한 신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경석 씨의 학력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게 하나 보입니다. 바로 1990년 육군사관학교 중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경석 씨는 1990년 육군사관학교 50기 최종 합격자 300명 중 당당히 수석으로 입학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경석 씨는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육사 가입소 훈련 중 군복무를 병행하는 육사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그로 인해 1개월 만에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교 불어불문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정말 대전 지역에서 신동으로 불려질 만큼 뛰어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짧게나마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서경석 씨가 정상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남아 있어서 만약에 임관을 했다면 지금 과연 그의 군 계급은 무엇일지 한번 장교의 계급별 최저 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 근속 연수를 비교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 군인의 정년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석 씨가 입학한 90년도 육사 50기들은 타 출신과 비교하면 삼사 21기, 학군 32기, 학사 23기, 24기에 해당하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로서 최저 근속기간인 1년과 계급 최저 복무기간인 1년을 채우게 되면 95년도에 중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로서 최저 2년, 그리고 총 최저 근속연수 3년을 채우게 되면 98년도에 대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근속기간과 최저 복무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소 대위 계급으로서 6년, 그리고 최저 근속기간 11년을 채우게 되면 연관장교인 소령으로 진급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서경석 씨가 별 문제 없이 1차 진급을 했다 가정을 하게 되면 2005년도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소령 계급으로 5년, 최저 군생활 17년을 하게 되면 중령으로 진급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1차 진급을 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2011년에 중령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경석 씨는 2011년도에 보병대 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점을 왜 강조를 하냐면, 혹시 연예인들이 군대를 다시 들어간 MBC 일밤의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알고 계신가요? 2013년도에 처음 방영했을 때 당시 서경석 씨가 1기 멤버로서 군대에 다녀왔었는데, 훈련 당시 이런 말을 했었죠. 나 육사 50기였다니까? 만약 그가 정말 실제로 군 생활을 했다 가정했을 때 2013년이었으면 아마 보병대 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당시였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때 당시 훈련받고 있던 부대의 대대장이 서경석 씨의 동기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1, 2년 선후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이쯤 됐으면 아마 이러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대위진, 소령진, 중령진, 대령진. 바로 계급 뒤에 붙어 있는 이 진이라는 표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진이라는 뜻은 군대에서 쓰이는 개념으로서 부사관이나 장교의 진급이 확정된 자에게만 붙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장교 같은 경우에는 진급에 성공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 본인이 진급한 계급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올해 말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중령 계급장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 비슷한 시기에 중령 계급장을 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내가 소령이라는 계급이 아니라 중령, 그리고 진이라는 명칭으로 계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급장의 모양은 계속 소령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아까의 소령과 중령진 둘다 아직은 소령이라는 뜻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좀 쉽게 전방 대대장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전투부대 대대장은 편제상 중령부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령이라는 계급으로는 전투부대 대대장 임무를 절대 수행할 수는 없지만, 중령진은 소령이긴 하지만 중령 진급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대대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직책 계급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부대에 대대장님이 처음으로 보임하셨을 때 계급을 잘 보시면 분명히 복장과
베레모이는 중령이라는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데, 온나라 시스템이나 각종 행정 서류에서 직책과 계급을 보게 되면 중령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도 몇몇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소대장 때 대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때 저희 대대장님도 중령, 진 직책 계급장을 가지고 부임하셨고, 1년 뒤에 중령이라는 계급장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령 지휘관도 무사히 마치고, 이후 보직도 탄탄하게 받았다는 가정을 해서, 중령 계급으로 최소 4년, 그리고 최저 복무 기간인 22년을 채우게 되면 2016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령 계급으로 최저 3년, 그리고 군생활 최저 26년을 하게 되면 장교라면 한 번쯤은 다들 꿈꿨을 바로 스타 장군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20년 서경석 씨는 원스타인 준장으로 진급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 제가 지금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육사 50기 출신 장교들이 준장을 달았는지, 준장 진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올해 2월 육사 49기 출신 장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삼전검을 받고 준장이라는 계급을 받았다는 걸 보았을 때, 서경석 씨가 해당하는 육사 50기는 올 하반기에 준장 진급 대상자가 나오게 되고, 21년 초에 삼전검과 함께 준장 계급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서경석 씨를 통해서 장교의 최저 근속 연수와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통해서 진급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다들 과연 나는 언제 진급을 하고 몇 년도에 무슨 계급을 달지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석 씨가 육사에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인 장교의 진급을 위한 최저 근속 기간과 계급별 최저 근속 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례는 모두 1차 진급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군 생활이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누군가는 1차에 진급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2차, 3차에도 진급을 실패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군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군인의 정년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연령 정년, 근속 정년, 계급 정년 이세 가지 계급 정년 체계가 있어 진급을 못할 경우 전역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연령 정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연령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군인은 약간 계급별로 다 다른데, 먼저 장성급인 장군의 연령 정년은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입니다. 그리고 영관급 장교인 대령은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그리고 위관급 장교의 대위는 43세, 중위소위 43세, 그리고 준사관인 준위는 55세가 되겠습니다. 즉, 이 연령정년이라 하면 내가 해당하는 계급으로 있을 때이 나이를 초과하게 되면 전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근속정년입니다. 이 근속정년이라 하면 내가 근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기간을 뜻하는 건데, 장군에게는 근속정년이 없고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에게만 이 근속정년이 있습니다. 먼저 영관급 장교 대령의 근속 정년은 35년, 중령은 32년, 소령은 24년, 위관급 장교의 대위는 15년, 중위 소위 15년, 그리고 준사관인 준위는 32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급 정년이 있는데, 이 계급 정년은 또 특이하게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장성급 장교인 장군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대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계급이기 때문에 계급 정년이 없으며,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이렇게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예를 들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11년도에 24살이라는 나이에 장교로서 임관을 합니다. 그런데 소령에서 중령 진급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몇 살에 전역을 해야 될까요? 아까 소령의 연령 정년은 45세, 그리고 근속 연수는 24년이었습니다. 이두 개가 해당되면 전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둘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역을 하게 되는 건데, 비록 소령의 근속 정년이 24년이지만 이둘중 하나만 해당되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1년만 하고 45세가 넘어서 군을 떠나야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개그맨 서경석 씨의 사례를 들어 한번 장교의 최저 근속 연수와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통한 진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그리고 정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남이 알려주면 매우 재밌지만 굳이 내가 알아볼 만큼 궁금하지 않은 또 재미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